사실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. 그게 뭐예요? 뭐냐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겁니다. 어? 아, 저 혈당 스파이크 들었는데 까먹었어요. 그거 때리는 거 그거. 백침이 쩔어요. 백침이 쩔었어요. 때리는 거. 때리는 거 그거. 야, 너무 맑았어. 사실 이 혈당 스파이크란 말이 사실 정식적으로 의학계에서 이렇게 딱 그 인정하는 그런 용어는 사실 아닙니다.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잖아요. 네. 그 오르면서 혈관이 손상이 되고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. 그러면 그래서 동맥경화가 유발이 되고요. 그러면 그래서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그 혈당 스파이크가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. 뭐 100이 올라가는지. 맞아, 뭐 등락치가 뭐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. 보통 우리가 식전에 비해서 한 140 정도 올라가는. 그래야 뾰족하게 올라가죠. 그게 스파이크. 아니 그러면 아까 식사 전에 그 식초를 드신 게 네.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 거 아닙니까? 네, 이 사례자분이 원래 전당뇨 판정을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공복 혈당은 괜찮다고 100 이하라고 좋아하실 수 있지만 혈당 조절 능력 장애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240까지 막 올라가. 네, 막 올라가셨으니까. 그래서 식초 없이 식사 전후를 비교했더니 식후 30분 동안에 벌써 100 정도가 올라갔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폭이 너무 심하다는 분이셨는데 식초를 먹고 나서는 그 폭도 훨씬 줄었고 네. 덜 올라가더라.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까 200만 유지하는 사람하고 100, 300, 100, 300 하는 사람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췌장이 피곤한 거예요. 아, 췌장. 100, 300. 네네네. 정신이 없는 거예요. 췌장이 혹사당하면 인슐린이 말을 안 듣게 되는 거거든요. 그게 인슐린 저항, 인슐린이 저항한다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결국은 혈관에도 염증 일으키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식초를 드시면은 혈당에 대해서는 아주 득을 볼 수가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정말 다양한 연구 결과들에서 명확한 결과를 입증했는데 식초에 있는 아까 설명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이 소장으로 그 음식물이 흡수되는, 그러니까 분해하는 걸 억제해주고요. 음식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이 더 사실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짜장면, 그러니까 정제탄수화물을 먹으면 누구나 스파이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런 유발한 음식을 안 드시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.